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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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동적금아, 너 지금 쟁반 빼기 하고 지금 이빨 끝낼 모양인데 정마담에게 지금 막국수를 줬을 것이고 이사장한테 갈치국을 줬을 것이요, 김사장에게 지금 홍차를 준다면 이빨 끝낼 모양인데 내가 다 먹어버릴 거요. 나 학위요. 고니, 나 학위 남게. 전 이곳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맛집이 참 많거든요. 학위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곳은 제가 근래에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하나. 정말 제주도 토속 음식.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 고사리 육개장부터 시원한 갈치국까지 먹방 대기 완료. 여기는 대표 메뉴 이 고사리 육개장. 고사리, 제주 고사리 유명한 거 알죠? 제주 고사리를 잘게 잘 썰어서 잘 찢어. 찢어서 푹 고와. 고기 질감이 딱 나게끔 이렇게 굉장히 좋아. 여기에 다진 고추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음식마다 소리가 다 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바로 고사리 육개장이 아닐까요? 그렇죠? 똑같죠, 소리. 일부러 똑같이 내는 게 아니야. 전 깍두기 하나 올려 먹는 육개장이 그 맛있더라고요. 무슨 맛이냐고요? 음식이 막 달아. 제주도 말로 고기를 먹든 음식을 먹든 야 이거 참 돌다잉. 영혼 진짜 맛있는 음식. 이 고사리를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약간 씹히는 맛이 좀 있게 이렇게 완전 찢어놓지도 않았어. 중간중간 고사리의 그 특유의 그 식감도 좀 느끼고 그 맛도 느끼라고 이렇게 재미를 또 주셨어요. 아, 이 집 학위에 고사리 육개장 잘하는 집이 있었어. 고사리 육개장도 잘하지만 갈치국도 잘한다고요. 특유의 시원하고 고소한 맛 옳다구나. 갈치국은 국물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국물 이게 예술이죠. 이 뚱뚱한 갈치살 좀 보세요. 이렇게 큰 갈치를 굉장히 큰 갈치 거의 반 마리 정도 반 마리 이상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나오네요. 굉장히 착한 집이네요. 그리고 이런 호박 같은 것도 풀려가지고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때 고소한 갈치살 한 점도 후루룩 해줘야죠. 먹으면서 정말 제가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어렸을 적엔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먹었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 투박스러운, 투박한, 화려하지 않은 이런 제주도의 음식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네, 학위의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메밀의 고향, 제주에서 맛보는 메밀 음식 내일 접수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막국수 하면 극찬을 하던 곳,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던 곳, 따뜻한 온 메밀국수입니다. 해조류와 소고기가 이렇게 잘 썰어져 있는데요. 다시마를 이렇게 채 썰어서 입안에 탱그르르 들어오는 면 직접 뽑아서 얹어줍니다. 간이 딱 감사한 게 맥한데요. 저한테는 간이 좀 맞아요. 지금 약간 간이 좀 안 맞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간장 양념을 이렇게 짭조름하게 양념 쳐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요. 야, 국물 좋다. 새콤달콤 비빔막국수 하면 섭하죠. 명태, 이 회무침, 어우 회무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회무침을 시켜서 살짝 먹고 진하게 양념 딱 터나야 돼. 이렇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어느새 흡입 준비 끝.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양념 사가야겠다. 야, 이 양념 하나면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면이나 그냥 라면을 끓이든 소면을 끓이든 거기다가 삽힌 비벼 먹으면 며칠은 먹겠다. 이것만 삼십세끼. 오 양념 구 베리 구. 이 메밀의 독성을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무, 무의 시원함이 씹히고, 이 명태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그냥 고소하고 그냥 씹히는 맛 그냥 쫄깃쫄깃하니 그냥 면하고 그냥 같이 그냥 부드럽게 씹히고 있어요. 메밀가루 듬뿍 넣은 만두피에 김치 속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게 비빔 막국수와 그렇게 궁합이 좋대요. 또 너무 오늘 또 너무 욕심 부린다 또. 아, 자 먹을게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쫄깃함이 살아있는 메밀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메밀면 가성비 좋고 하지만 이런 음식 하기에 있습니다. 하기로 오세요.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티 찻집에 관련돼서는 먹방자 선생의 1번 추천집 하귀의 이곳. 제주도 홍차 러버라면 꼭 들린다는 홍차 전문 카페. 커피와 티에 관련돼서는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다. 저의 스승님 우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최고의 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티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시죠. 홍차이 나는 클라스. 영국 왕실로부터 전해려는 전통 방식으로서 와우. 예, 직접 테이블에서 네. 차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맛있게 드시려면 우선 예열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또 고가의 또 잔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또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비싼. 오늘 준비한 차는 크리스마스 티입니다. 지금 이 추워진 이 시즌부터 향신료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도맘, 정향, 생강, 오. 귤피, 계피, 히비스커스를 블렌딩하여 예, 지금 이 추워지는 이 시즌부터 막 드신다고 하셔서 크리스마스 티라고 합니다. 아~ 향긋한 향이 촤르르 퍼집니다. 홍차 전문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차 한 입 가득 먹자마자 저도 모르게 화해지는 게 뭔가 이게 입안에서 뭔가 다 뻥뻥뻥뻥뻥뻥 다 터뜨리듯이 그 우리가 그 박하의 그런 화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두 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 여운이 계속 입안에 남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한참 조금만 있으시면 등골에서 땀이 맺히실 거예요. 아~ 네, 정말로 우리 몸에 열을 내주는 그 아주 좋은 기능성 차 중에 대표적인. 요즘 밀크티 많이 드시죠? 홍차 파우더 넣어서 밀크티? 티백 살짝 우려내서 밀크티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이곳은 찐입니다. 찐 밀크티. 여러분 직접 만든 정통 생강 밀크티가 나왔습니다. 아 잔도 너무 예쁘고요. 저희가 생강차를 마실 때 그 생강의 그런 강한 그런 생강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이 밀크티의 뒤에 밀크티가 살짝 그냥 좀 우유가 좀 이렇게 섞이고 이래서 약간 가벼울 수가 있는데 묵직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느낌? 제주도민들 그리고 관광 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최고의 티를 맛보여 드리고 싶다는 그런 사장님의 마음. 정말 철학. 그 철학을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귀에 오셔서 홍차를 드세요.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밥 선물 세트 같은 하귀일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겨울나기 준비 든든히 하세요.